Unified Breast Lump 순차 의료 통역 Korean to English 진행하겠습니다. 유방 종개로 내원한 환자와 의료진 간 한국어 문진을 영어로 명확히 통역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유방 종개란 유방에 생긴 모든 혹을 말하는데요. 덩어리, 즉 다양한 종류의 혹이 있겠죠. 유방에서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다 해도 사실은 모든 건 다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방 종개는 낭종, 무혹인지 또는 딱딱한 혹인지를 구분하여서 의료진이 살필 거고요.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에 발견되는 낭종, 이 아무래도 흔한 30대부터 그리고 폐경 후 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경 주기에 따라서 크기도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증상으로 유방 종개라는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의료 통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진 원입니다. 가슴에서 혹을 발견했어요. I have noticed a breast lump. 확인합니다. A breast lump. 혹이라고 했는데 제가 쓰기는 이제 유방 종개라고 적었어요. Normally like a medical English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혹이란 말을 잘 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의료 통역하시면서요. 혹과 종괴라는 말 두 개 다 사용하셔야 되고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방 종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Breast lump입니다. I have noticed a breast lump입니다. 가장자리가 뚜렷하고 명확히 만져지는 혹이 있습니다. 통역합니다. I have a distinct lump with definite borders. 보게 되면 가장자리가 뚜렷한 definite borders 명확히 만져지는 혹이에요. Distinct lump. 그래서 통역을 하면 I have a distinct lump with definite borders 입니다. 럼프죠. 3. 오른쪽 가슴이 다른 쪽 가슴보다 현저하게 커요. 통역합니다. My right breast is noticeably larger than the other. 다른 쪽 가슴보다 더 큰 거죠. Larger than the other. 왜 the other를 썼냐면요. 두 개잖아요. 가슴 지금 둘이잖아요. 하나가 1이면 그 나머지의 가슴은 the other로 표시하고 또는 문법적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저하게 noticeably라는 어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통역은요. My right breast is noticeably larger than the other입니다. Larger than the other, 그렇죠? 4입니다. 가슴에 빨갛고 움푹 들어간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도야합니다. I have found red dimple in my breast. 빨갛고 움푹 들어간 부분. Red dimple입니다. Dimple은요, 보조개라는 뜻도 있죠. 푹 들어가잖아요. 근데 빨개요. Red이에요. 그리고 움푹 들어간 부분을 dimple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I have found red dimple in my breast. 입니다. 여기 환자분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움푹움푹 들어갔죠. 이걸 딤플링인데, 스킨 딤플링이라고 합니다. 5. 생리가 끝난 후 가슴의 혹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집니다. 통역합니다. My breast lump doesn't go away and gets bigger after my period. 사라지다.
disappear도 있지만 go away도 가능합니다. 점점 더 커지다. get bigger죠. 그래서 my breast lump doesn't go away and gets bigger after my period. 유방의 혹이 사라지지 않고 생리가 끝난 후에도 점점 더 커진다라는 통역이었습니다. 6. 가슴의 피부에 변화가 있습니다. 피부가 빨갛고 딱지가 생기고 움푹 들어갔습니다. 통역하겠습니다. I've noticed skin changes on my breast. It became red, crusting, and puckering. 피부의 변화죠. 그러면 skin changes입니다. 딱지가 생기다. crusting입니다. 움푹 들어가요. puckering입니다. 그래서 통역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Change in skin color or texture입니다. 이렇게 가슴이 피부에 색도 변할 뿐더러 texture, skin texture가 변합니다. 그 느낌이 변한다는 거죠. 그 texture, 살결이요. 그래서 통역을 하게 되면 I have noticed skin changes on my breast. It became red, crusting, and puckering. 이라고 통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Puckering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거예요. Dimpling하고 비슷하지요. 자, 그러면 7 갑니다. 가슴에 있는 혹이 점점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My breast lump gets bigger and firmer. 점점 단단해진다. Get firmer입니다. 그래서 My breast lump gets bigger. 점점 더 커지고 and firmer. 점점 더 단단해진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통역을 할 때요, 어떠한 증상이 변화가 되잖아요. 더 악화되다, 더 단단해지다. get 비교급 또는 become 비교급 하면 어떠한 상태, 증상이 점점점 더 뭐뭐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유용한 표현이죠, 통역할 때요. 자, 그러면 8입니다. 최근에 오른쪽 가슴에 혹을 발견했고 피부가 빨갛게 되었습니다. 합니다. I've recently found a lump in my right breast and the skin on the outside is red. 보겠습니다. 바깥 피부 부위 The skin on the outside입니다. 그래서 I have recently found a lump in my right breast and the skin on the outside is red. 보게 되면 오른쪽 가슴에서는 혹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 skin on the outside, 이 피부 바깥 부분이 빨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skin on the outside 하면은 그 혹은 있고 그 혹 그 주위의 그 부분이 빨간 거죠, 지금. 발적이 일어났습니다. 9. 나의 왼쪽 유른 부위에 작고 단단한 혹이 느껴집니다. I feel a small hard lump on my left areola. 단단한 혹이에요. hard lump죠. 유륜하면 areola입니다. 그래서 통역은 I feel a small hard lump on my left areola가 되겠죠. areola하면 유륜 부분, 그 유두 그 주변에 착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말합니다. 10입니다. 나의 왼쪽 가슴 유두에 완두콩만한 크기로 살이 뭉친 것을 발견했어요. 보겠습니다. I found a pea-sized knot in my left breast located on my nipple. 완두콩만한 크기거든요. 그러면 pea-sized라고 합니다. 살 덩어리를, 이게 지금 완두콩이죠? 살 덩어리는요, knot, knot이면 무언가 뭉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살 덩어리, lump을 knot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게 되면요, I found a pea-sized knot in my left breast located on my nipple. 왼쪽 가슴에 그 유두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완두콩만한
크기의 살덩어리가 그 왼쪽 가슴 유두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뜻이죠. I found a pea-sized knot in my left breast located on my nipple. 입니다. 11입니다. 한 달 전에 가슴에 작은 혹을 발견했어요. 이제 탁구멍만 해졌고 빨갛고 미열과 통증도 느껴집니다. 투여합니다. A month ago, I noticed a small lump on my breast. Now it is a ping-pong ball size, red, slightly warm and painful. 투여합니다. 작은 혹인데요. Small lump죠. 탁구공 크기는 ping-pong ball size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면 A month ago, I noticed a small lump on my breast. 가슴에서 작은 혹을 발견했고요. 한 달 전에 Now it is a ping-pong ball size. 지금은 지금 탁구공만 해줬어요. 그리고 red, slightly warm and painful. red, 빨갛고 slightly warm. 좀 만지면 좀 뜨끈뜨끈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죠. slightly warm and painful. 아파요. A month ago, I noticed a small lump on my breast. Now it is a ping-pong ball size, red, slightly warm and painful입니다. 오른쪽 겨드랑이에 구슬만한 혹을 발견했습니다. 단단하며 매끄럽고 혹을 밀면 움직입니다. 토요합니다. I found a marble-sized lump under my right arm. It is hard and smooth and moves around a little when I push it. 통역합니다. 구슬만한 혹, 구슬은요, a marble-sized lump라고 하죠. 단단하고 매끄러워요. hard and smooth입니다. 통역을 하면요, I found a marble-sized lump under my right arm. 오른쪽 팔 아래에서 지금 구슬만한 혹을 발견했고요. It is hard and smooth. 단단하고 겉은 이렇게 매끌매끌해요. It moves around a little when I push it. 제가 이렇게 밀면 또 밀려요. 그런 뜻이죠. I found a marble-sized lump under my right arm. Under my right arm. 주로 armpit이죠. 겨드랑이에. It is hard and smooth and moves around a little when I push it. Size matters. 보겠습니다. 지금 유방 종계를, 사이즈를 비교를 할 때 pea-sized, 완두콩 크기, marble-sized, 구슬만하고 ping-pong ball size, 지금 탁구공만하다. 그러면 아하, 미국 환자, 미국 그 medical culture에서 보면은 이렇게 유방에 있는 럼프의 크기를 비교할 때 지금 세 가지를 들고 왔죠. pea-sized, marble-sized, ping-pong ball size, 또는 ping-pong ball은 또는 골프공 사이즈도 가능합니다. 자, 크기에 대한 비교였습니다. 13. 샤워했을 때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튀어나온 작은 혹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의합니다. When I took a shower, I discovered that there was a small bump under my right armpit. 튀어나온 작은 혹이에요. 이 환자는 지금 small bump, 범프는 머리에 이렇게 탁 부딪히면 혹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튀어나와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겨드랑이 armpit입니다. Underarm 하면은 그것도 겨드랑이잖아요. armpit도 겨드랑이가 됩니다. When I took a shower, 제가 샤워를 할 때 I discovered that there was a small bump under my right armpit. 제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겨드랑이 그쪽 그 아랫부분에서 작은 툭 튀어나온 혹을 발견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지금 breast lump, 유방 종괴가 있는 환자를 지금 순차 통역했는데요. 다양하게 종괴를 표현을 하죠. 이런 사람, 작은 사람, 크기도 나왔고 밀면 움직이고 겉에 보도가 정확하게 만져지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을 그 기술하는 describing the lump, the shape, movable 이런 것으로 의료진은 진단을 내릴 거예요. 물론 검사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순차 통역 사항이었습니다.
regarding breast lump. Okay? 자, 그럼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의 의료 토요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